네, 그냥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냥 그냥 토크하면서 그냥 좀 어떤 동영상들 여러분들 그냥 많이 보는지 약간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뭐 핫이슈 이런 거안 노리고 그냥 진짜 오늘은 좀그 편하게 그냥 편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류의 동영상 많이 보는지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요즘 그래 흔히 유튜버라고 하죠?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BJD도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고 카카오TV의 PDD도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고 트위치 스트리머들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런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있고 그냥 목소리만 내주는 그 라디오 크리에이터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냐 다 이제 동영상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그냥 자기 뭐 누구 출연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동영상만 쫙쫙쫙쫙 찍어서 나오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아이고 이게 먹을 거를 같이 냅두고 얘기를 하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막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직접 만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이었나? 그때는 제가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들 만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어이씨 여기 있다 이렇게 냅두니까 좀 피곤한데 이거를 좀 옆으로 치워놓고 이거를 위로 올려놓고 그리고 이걸 좀 편하게 앞으로 내놓고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벤츠님을 실제로 본 적이 있었어요. 자, 벤츠님을 실제로 본 적이 있었고 벤츠님이 최근에 이제 결혼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약혼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혼식을 올린 건 아니고 뭐냐 그거를 했어요. 이제 결혼할 여친을 드디어 실제로 공개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분그 크리에이터들의 그런 약간 일상 공개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를 좋아하는 건가?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요즘 막그 유튜브를 하는 유명인들도 꽤 많다 보니까 요즘은 그거잖아요. 그 신세경 씨도 그 일상 동영상도 올리잖아요. 그 신세경 씨 유튜브 하는 거 알죠? 아니 동영상 3개인가 4개인가밖에 안 올렸는데 벌써 구독자가 6자리야, 그분. 응? 벌써 실버 버튼이야. 근데 아마 아직 내가 알기로는 신세경 씨가 지금 당장 실버 버튼은 못 받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유튜브에서 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구독자 수도 넘어야 되지만 누적 시청 시간도 보거든요? 그 누적 시청 시간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직 충족이, 아, 구독자가 많아서 충족이 됐을라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지. 일정 개수 이상의 동영상을 올려야지 뭐 그런, 하여간 그런 실버 버튼 조건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 어차피 나 지금 뭐냐 유튜브 켜져 있으니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고객센터. 아, 여기서 모든 도움말을 다 보지는 못하는구나. 난 그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기능? 유튜브 비하인드 뉴스? Q&A? 에, 도움말, 고객센터 이런 거 말고. 채널. 자세히 알아보기 막 이런 거할수 있나? 채널 멤버십. 각종 자격 요건. 아, 채널 멤버십 기능은 구독자가 일단 3만 명이 넘어야 되고, 미성년자는 안 되고, 기능이 제공되는 지역에 거주. 그리고 크리에이터 또는 MCN이 그 유튜브 약관 및 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고 활성 상태 위반 경우 없음. 어쨌든 그 VIP 멤버십, 요즘 가끔 그 크리에이터들 유튜버들 보면요, 그 뭐냐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그 유튜브 VIP 멤버십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TV의 구독처럼 그 이제 유튜버한테 정기적인 후원을 주는 그 정기적인 그 후원료를 구독료를 내는 그런 가입이 있어요, 멤버십이. 그래서 BJ들 중에서도 그 가입 열어두는 분들 많죠. 많더라고, BJ들 중에서도. 근데 이제 그 뭐냐 근데 이제 그런 걸 열어두는 분 있고 안 열어두는 분들이 있죠. 채널 멤버십 말고 파트너 프로그램 자격 및 정책. 콘텐츠 품질 가이드라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이 12개월 동안 시청 시간 4,000시간 및 구독자 수 1,000명. 그래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각종 그런 컨텐츠 가이드라인 이런 거다 준수해야 돼요, 요즘은. 커뮤니티 가이드.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거. 뭐, 유해에 관한 위험한 거, 증오성 컨텐츠, 폭력적이나 그, 노골적인 컨텐츠, 괴롭힘, 스팸 및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메타데이터 및 사기, 위협, 저작권, 사생활 침해, 명의 도용, 뭐, 아동 보호, 뭐, 이런 거. 미리 보기 이미지도 약간 그 문제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파트너 프로그램.
근데 이거 파트너 프로그램 이거는 솔직히 약간 그런 게 있어. 예전에는 그 약간 그 유튜브 그 각종 그 기능들 있죠. 그런 거딱그 나열된 게딱 있었거든. 요즘은 여기서 나와 있나? 네, 그 엄빠 결혼기념일 때 잘랐던 거 남아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응. 자격 기준을 충족해서 승인된 채널은 이 자격을 잃지 않는다. YPP 가입이 아직 안 돼가지고 내가 근데 지금 뭐 이슈 방송 스케줄 뭐 이런 거 떴나? 갑자기 여기에 뭐떠 있니? 잠깐만요. 제가 뭐좀 확인 좀 해보게. 일단 실시간 핫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왜냐면, 제 방송이, 약간 그런 시청자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청자 수가 좀, 그런 기준점이 좀 그런 딱 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평균 시청자가 늘어난 건가? 아니면 말고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좀 보게. PC 버전에서 좀 뭔가 확인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어쨌든 가끔 그 이슈 방송 스케줄에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모바일 기준으로. 그래서 그 약간 그 유튜브 파트너 그런 걸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냥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하는 거라. 자, 그렇고 그냥 신경 쓰지 말까? 메인 구글 한번 그냥 수동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유튜브 유튜브에 대한 그냥 그 검색 결과를 그냥 한번 그냥 쭉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어느 방송 이런 걸좀 많이 보는지 약간 그게 궁금한 거야. 나는 내가 방송을 몇 년을 해오면서 그래서 유튜브 서비스 약간 그 등급 그런 거좀 봐야 될것 같아. 인증 배지. 배지 인증 절차가 좀 있거든요. 배지 인증 절차, 나 이런 거 그냥 어차피 10만 명 돼야지 뭐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요즘엔 약간 그런 게 있어. 그 동영상 볼때그 프레임에 민감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프레임을 그 가로방향 경우 720p 이상이거나 세로방향은 360p 이상이 이제 60프레임 화질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고 그 유튜브가 구글 플러스랑 결별했어? 갑자기? 그리고 유튜브 방송 최대 해상도가 지금은 QHD까지 되네. 2K까지 되네요. 4K까지 가능해졌어? 2016년부터? 그리고 서비스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없고 그 등급 이런 건 됐고 이런 건 됐고 플레이 버튼. 이거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 유튜브 구독자 수로 그 등급을 평가를 하는데 그 일정 구독자 수가 넘더라도 단순히 준이 아니고 기념품을 증정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래요. 그 2018년에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소프님이 실버 버튼은 9버튼으로 받고 이번에 그 골드 버튼은 새로운 버튼으로 받았죠. 예전에는 그 그 유튜브 본사 직원 중에서도 실버 버튼은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실버 버튼은 그95% 정도의 니켈하고 5% 정도의 구리가 있다고. 아, 황의조 선수 골? 그 영상은 봤는데, 그 절묘하게 잘 찔렀던데요? 뭐냐, 뒤에서 크로스한 거 되게 잘 봤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 넣을 기회를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중원에서 받아온 게 아니고 뒤에서 아예 크로스해온 것까지도 활용을 한 거죠. 이승우 선수 왜 여태 이제 못 나온대요? 앞으로 영원히 못 나오는 건 아니잖아. 장현수 선수가 영원히 못 나오는 거지. 영구 정지는 일단은 장현수 선수고요. 아, 벤투가 안 쓴다고? 아직 좀 배울 게더 필요하다 이건가? 아니면 자기 컬러에 안 맞는 건가? 아니면 이승우 선수를 자극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이승우 선수가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을 땄잖아. 그내 생일은 7월이에요. 이거는 엄빠 결혼 기념 그 축하 때 잘랐던 거 남아가지고 먹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승우 선수는 그 지금 소속팀에서 뭔가 제대로 많이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벤투가 약간 좀 올라올 때까지 기량이 더 올라올 때까지는 안 쓴다 이런 거겠지. 설마 영원히 안 쓰겠어요? 4년 반 동안? 4년 반 동안이나 안 쓸까? 일종의 자극이겠죠? 이승우 선수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지.
장현수 선수는 영국 이제 영국 못 쓰잖아요. 이승우 선수는 이제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거고 장현수 선수는 이제 국대 기회가 없잖아. 이청용 선수는 글쎄. 근데 이제 약간 이청용 선수도 나이가 조금 있지 않나요? 축구 선수 치고는. 그러니까 축구 선수 치고는 이제 나이가 좀 불안불안한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필요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장현수 선수가 이제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떤 선수로 대체를 할까, 전술을 어떻게 바꿀까, 그런 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구독자 수가 버튼 수요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유튜브에서 회수할 수는 있다고? 아, 이환 씨가 진짜로 골드버튼 회수당할 뻔했어? 그거 보니까 로이조 님도 원래 100만 넘었다가 최근에 그좀 사건이 있어가지고 구독자 팍 떨어지니까 로이조 님은 골드버튼은 땅에 묻더라고요. 뭐냐. 로이조 님은 골드버튼은 땅에 묻더라고. 나중에 100만 명 다시 되면 찾으러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얼마나 세분화가 돼 있냐면 일단은 요즘은 1000명이 넘으면 슈퍼챗을 쓸수 있고 생방송 슈퍼챗을 쓸수 있고 그 수익이 열리죠. 1000명이 넘으면.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 커뮤니티 게시판이 좀만 명이 넘어야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커뮤니티 게시판이 1000명 넘어도 나올 수 있게 바뀌었더라. 실버 버튼 감정하니까 2000원. 근데 솔직히 실버 버튼이 그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옛날 거 실버 버튼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실버 버튼은 그 비율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버튼 요만한 거에다가 그 액자 달려 있고 그 액자 틀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은 그냥 액자 전체가 그 실버 아니면 골드예요. 그래서 뭐냐 최근에 골드 버튼 받은 분이 소프님이 있잖아요. 예전에 아프리카 방송했던 분. 소프님이 예전 거 실버 버튼하고 지금 거 골드 버튼하고 그래서 그 비교 리뷰를 했었죠. 하여간 그리고 그 하여간 그 기준지가 있어요. 참 요즘은 그 아프리카 TV 방송국처럼 방송국 게시판처럼 있는 그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거든요. 유튜브가 그 기준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요즘은 1000명만 넘어도 아마 그줄수 있나 봐.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주변에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좀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가깝다기보다는 약간 그 유튜브 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들. 그 사람들은 1000명 넘어가니까 갑자기 커뮤니티 게시판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야. 케이크? 하여간 그렇고 그 커뮤니티 게시판을 쓰면 굳이 공지사항 이런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좋은 거야. 옛날에 막 무조건 유튜브 쪽은 공지할 게 있었으면 그런 공지사항으로 막 올렸어야 됐는데 요즘은 그냥 그 사진하고 같이 올릴 수 있죠. 그 SNS처럼. 그러니까 유튜브가 약간 SNS 기능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 커뮤니티 게시판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원래 그 커뮤니티 게시판이 만 명의 그딱그 혜택이었는데
그럼 만 명의 혜택은 또 뭐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1,000명을 넘어야 되는 이유가요, 요즘은 그 뭐냐 그 초급 크리에이터 말고요, 중급 크리에이터 이런 거 교육을 하려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돼요. 그런 거 받으려면. 그렇고 그 2018년 기준으로요, 지금 한국 유튜버 중에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 사람이 100명 좀 넘어요. 최근에 100만 명 넘은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져가지고, 뭐냐 슈기님도 100만 넘었지, 창현님도 100만 넘었지, 소프님도 100만 넘었지. 그러니까 최근 그 스트리밍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100만 명을 갑자기 급격하게 넘었어요. 100만 명 넘은 사람도 꽤 많아. 그 김이브님도 100만 명 되고, 윤댕님이 지금 90만이 넘었죠. 아마 근데 이제 윤댕님은 한 80만쯤 와가지고 올라가는 속도가 좀 줄기는 했는데, 아마 곧 100만은 될것 같고. 보겸님이 지금 270 몇만 명이죠? 그러니까 그 BJ 출신들 중에서는 보겸님이 제일 많아요. 270 몇만 명 정도? 지금. 지금 아마 한국 유튜버 중에 그 정성아 씨가 아마 그분이 300만대였던 걸로 아는데, 지금 아마 더 올라갔나? 하여간. 이게 있고. 어쨌든. 그리고 다이아 버튼. 그, 다이아 버튼은 구독자 수 1,000만 명. 한국에서는 싸이 씨가 최초래요. 싸이 씨 같은 경우는 그 오피셜 싸이, 어떻게 보면 그 YG하고 같이 관리했던 채널? 어쨌든 싸이 씨가 다이아 버튼이 있고, 그리고 2018년도에 블랙핑크하고 방탄소년단이 이 다이아 버튼을 받았고요. 그리고 토이푸딩 채널도 다이아 버튼이 있다고 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이피아님, 제이플라님, 제이플라? 이분이 누구지? 김정아 씨, 나랑 동갑이네. 어쨌든 이분 다이아 버튼 예정이고. 그래서 다이아 버튼은 아직 그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상위 245등이래요, 다이아 버튼은. 그리고 그 50 밀리언 어워드 5천만. 이거는 약간 트로피 같은 거야, 5천만은. 그렇고 그 이렇고 그 유튜버, 우리 그 유튜버 이제 구독자 순위 구독자 순위 이거 한국 기준으로 한번 볼까? 한국 기준만 볼게요. 일단은 그아 정성화 씨가 밀렸구나. 지금 그 한국에서 토이푸딩 채널이 2천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역시 요즘 연예인들 그 가수들이 다 유튜브를 하니까 연예계 그 기획사들이 구독자가 엄청나게 쩔어요. 왜냐면 그 기획사 유튜브 채널로 그 가수들의 뮤비가 최초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기획사들의 그 구독자가 진짜 쩔더라.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1800만, 1861만.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가 1666만. 그 다음에 YG의 블랙핑크 채널, 블랙핑크 그룹이
1411만? 그리고 원더케이. 여기는 그 약간 엔터테인먼트죠? 1391만? 그 방탄소년단 1293만. 그리고 싸이씨가 1238만이고요. 그리고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여기가 1230만. 그리고 핑크퐁. 이 핑크퐁 채널이 1244만. 수능 금지곡이죠. 그리고 빅뱅이 1036만. 얘네 언제 1000만 넘었지? 빅뱅이? 지금 빅뱅 멤버들이 승리 스펙으로 다 군대 가 있는데. 그리고 JYP 1043만. 그 제이플라. 그 솔로 아티스트인데 이분 1001만. 그리고 엠넷 채널이 861만. 그리고 KBS 월드 채널이 794만. 빅마블 572만. 그리고 보람튜브 571만. 토이 쪽이라 그런가? 아, 정성화 씨가 537만이구나 지금. 스톱뮤직 547만. 그리고 MBC 음악 채널 538만. 엠넷 공식 채널 472만. 그러니까 방송사들도 음악 채널 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네. 그 가요 프로그램들 동영상도 올리려고. 그렇구요. 그리고 포니 신드롬 456만. MBC 예능 채널 435만. MBC 예능 채널이요. 요즘 예능 그 지난 과거 프로그램들을 노리고 다 올리더라. 그 무한도전 다시 보기 막 이런 거 올리더라고요. 무한도전 다시 보기도 올리고. 그리고 2NE1이 419만. 근데 2NE1은 해체됐죠.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가 411만. 그 라바 채널이 388만. 토이마트 387만. 그리고 뭐 올드케이팝 350만. 쭉 하고 이런 갓세븐이 314만, 세븐틴이 312만. 그리고 보람튜브 300만. 그리고 이제 그 스트리머들 중에서, 그러니까 방송 스트림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는 지금 벤츠님이 제일 많아요. 벤츠님 292만. 벤츠님이 292만. 그리고 그 영국 남자 조시님이 283만. 그리고 그 떵개님 271만. 그리고 뭐냐 뽀로로 채널이 269만. 그리고 보겸님이 262만. 몰라, 지금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도티님이 240만, 서은님 235만, 허팝님 233만, 그리고 하은님 231만, 그리고 SBS 인기가 223만. 이건 뭐야? 그리고 이사벳님 196만. 이사벳님이 언제 그 시카님 넘었네? 자기 MCN 사장님보다 더 넘어갔네? 그리고 그 캐리토이즈 그 기업 채널이 190만. 그리고 대도님이 지금 190만이 육박하고 있고요. 대도님이. 그리고 양띵님 178만. 변승주님 176만. 창현님 173만. 그리고 플레이리스트 170만. 씨님 159만. 잠들님 158만. 슈기님 157만. 근데 슈기님은 원래 먹방이었는데 이제 최근 몇년 전부터 종합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디바제시카님 147만. 그리고 꿀키님 143만. 그리고 딱 100등 라뮤크님이 143만. 라뮤크님이 최근에 활동 좀 쉬고 있다가 활동 재개하셨더라고. 근데 여기서 K-POP 아티스트, 연예기획사, 방송사, 음원유통사, 토이, 유아용, 애니메이션 채널 등을 다 제외한 순위. 등재 기준 150만으로 한정을 하면요.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1198 할만. 그리고 제이플라님 2위, 빅마블 3위, 4위 정성화 씨. 그리고 벤츠님이 여기서 8위예요. 벤츠님이 8위, 조시님이 9위, 그리고 보겸님이 12위, 이사벳님이 17위, 대도님이 20위, 양띵님이 22위, 그리고 변승준님이 23위. 변승준님 그분은 여친인 하나님도 이제 곧 100만 찍을 것 같더라고. 창현님 173만. 그 슈기님 156만. 여기까지가 상위 30등이에요. 슈기님이 30등이야, 한국 유튜버 중에. 한국 개인 유튜버예요. 그렇고, 에미넴 뮤직. 와, 에미넴도 유튜브를 하는구나. 에미넴은 그 유튜브 채널에 욕이 엄청나게 막쩔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어쨌든 구독자 순위 됐고, 그리고 조회수 표시는 사실 실시간 표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들을 좀그 아직 내가 이제 유튜브는 방송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파트너 인증은 됐는데 나는 아직 파트너 프로그램은 참가를 못해요. 그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수능 국어 31번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그러니까 제 유튜브 동영상 중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제 채널 수준에서는 대박을 치는 동영상들이 있긴 있어요. 제 채널 기준으로. 제 채널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내 지금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좀 많이 나가는 동영상들은 보통 그러니까 내 자릿수 이상의 그 뭐냐 조회수를 내기가 힘든 채널이거든요, 내 채널은. 근데 좀 그렇죠. 그렇고 이제 내 채널이 근데 뭐냐 지금 삐뺨즈 윤상현 씨가 그러니까 리듬 게임 쪽에서는 한국 리듬 게이머 중에서는 지금 제일 많을 거예요. 16,583만 아니 3명. 삐뺨즈 씨, 삐뺨즈 윤상현 씨,
그러고 제이보이가 구독자가 몇 명이지? 이 사람이? 5423명. 그리고 만월 지환 씨가 이제 8000이 돼 가네. 원래 나하고 약간 비슷했던 유튜버가 선녀 씨가 있는데 어디 갔니? 찾고 싶은데. 없으면 말고. 새로 고침. 어쨌든. 그래서, 좀, 약간 동영상 같은 게 그런 거야. 이게, 아프리카 TV에서는 핫동이 되는 동영상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TV에서 핫동을 뽑는 거 하고요. 유튜브에서 좀 약간 조회수가 흥하는 거? 그건 또 다르더라고. 그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많은데 아프리카 TV에서 핫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사람이 정하는 거다 보니까 그 기준은 다 다르겠죠. 그렇고 약간 그런 그런 이제 그 동영상 플랫폼들 그 플랫폼들에서 좀 흥하는 동영상들이 다 달라요. 사실 그래서 사실 여러 플랫폼에다 동영상 올리는 게 좋은데 내가 아직 네이버 TV에 안 올리고 있어. 아니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마 네이버 TV에서 나 같은 경우는 금방 파주긴 할 거예요. 왜냐면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좀 올려볼까 좀 싶기도 하고 좀 그래요. 선녀 씨가 구독자가 얼마나 되더라? 헐, 인기 동영상. 양팡님이 남수님한테 실망했습니다. 어쨌든, 감스트님도 100만 넘었네. 아니 지금 내가 나랑 그 구독자가 좀그 비슷한 분 있잖아. 그분을 내가 키보드로 쓰기 귀찮아가지고 마우스로 좀 클릭하고 싶어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 귀찮은데. 한번 잠깐만요. 이 사람이 비슷하네 나하고. 하여간 그렇구요.
하여간 근데 이제 그분은 펌프 동영상 위주로 올리는 분이고 나는 펌프 동영상이 주는 아닌 사람이잖아요. 아 물론 비중은 굉장히 많지만 주는 아니야. 하여간 그렇구요. 아이고 야야. 그래서 좀 그냥 되게 고민인 거야. 그냥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동영상을 좋아하는가? 그냥 나도 좀그 그냥 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볼 때, 유튜브 채널 볼때 그냥 그막 맞춤 동영상들 막 이런 거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 그 알고리즘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태블릿이 와이파이가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태블릿으로 보여줄까요? 아니면 PC로 보여줄까? 나한테 맞춤 동영상이 뭐뭐가 오는지 보여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동영상 플랫폼들 들어가면 이제 맞춤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일단은 유튜브도 아무래도 유튜브 플랫폼 자체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위에 광고가 나오죠. 광고가 나오고 그막 닛산 뭐 사전 계약하기 막 이런 거 있고 여기 맞춤 동영상 보면 제가 왜 방송 장비 막 바꾸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 PC 부품 막 이런 거 동영상도 보거든요. 막 PC 부품 막 관련한 거뭐 A 물론 저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메인스트림급 중에서는 약간 고급형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막 보는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제가 가끔은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 요리 크리에이 그 요리하는 분들의 영상들을 좀 보거든요.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들하고 따로 이제 나가서 살게 되면 그러면 나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요리 방송을 할 의향이 있어요. 요리 방송할 의향이 있고 그리고 또 게임 채널 요즘 요 켜낭의 이설님 그 고정 패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가 이제 레이맨 스피드런 컨텐츠가 하니까 레이맨 스피드런 이거 이즈레님 이즈레님 이거 영상 있고 참고로 제가 엊그저께 이즈레님 기록했죠. 제가 이즈레님 기록을 깼죠. 드디어 이즈레님이 1시간 37분 38초인데 제가 1시간 36분대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PJ들의 유튜브 채널도 막 이런 거 나와. 삐뺨스 채널도 나오고 그리고 미스터빈 막 진짜 진짜 막 웃고 싶고 그럴 때는 미스터빈 막 보고 했는데 이제는 미스터빈 그 뻔하니까 미스터빈이 더 이상 에피소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뭐냐 이제 미스터비는 뭔가 좀 웃고 싶을 때 보는 걸로는 약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어서 시청하기 여기 이런 거 보면 그 레이맨 다른 버전 60레벨 이런 거 버전 있고 여기 또 이제 IT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도 보고 그리고 나를 위한 게임 동영상 뭐 대정령님 것도 나오고 삐뺨즈씨도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업로드된 거 추천 동영상 그 공신님 채널 있고 그리고 오나 이거 아직 안 봤는데 이거는 나중에 방송 끄고 볼게요. 고3 수험생과 수능의 창시자 초대 평가원장 밥 친구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요? 고3 수험생하고 초대 평가원장하고
내가 보기엔 안될것 같은데? 이런 거왜 만들었어요? 하면서. 그리고 이즈레님의 그 레이맨 그 공약 동영상. 그리고 뭐냐? 그 이즈레님하고 그 어떤 분이 그 다른 분하고 그 뭐냐 다른 분하고 그 초보대전 아니 초보대전이라기보다는 세계 13위 분이었던 분하고 했던 거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현재 레이맨 스피드런 세계 기록인 그 미스터 알림의 동영상이고 종환이 얘는 얘 언제부터 방송했지? 얘 요즘 영웅전설 맨날 게임 방송한다? 구독자 수 갑자기 늘어나고 있네 얘. 요즘 들어서 얘 영웅전설 갑자기 유튜브 하고 있다? 로스트아크하고? 갑자기 게임 동영상들을 갑자기 많이 올리네? 얘 예전에 안 일했던 애거든요? 얘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건가? 아니, 나얘 아는 애거든요. 그렇고, 그리고 막 그냥 그런 각종 그이이막그 이런 걸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들 이런 것도 올리고 여기 그 DKTV 대니얼 김 해설위원이죠. 대니얼 김 해설위원 유튜브 채널 해서 막 이런 것도 봐요. 그리고 여기 이게 허수아비 컴퓨터라고 그 컴퓨터 판매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허수아비 컴퓨터라고. 여기 업체 이름이 허수아비예요. 그 그냥 이분이 닉네임을 허수아비라고 한게 아니고 업체 이름이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컴퓨터 뭐 양컴 그 양컴 양컴 막 그런 쪽도 봐요. 양컴 쪽은 편집을 잘해. 약간 예능성 있는 편집 쪽을 잘하더라. 그쪽은 이제 그 그리고 일단 그 아마 양 실장님 그이 아마 제 또래에서 그 컴퓨터 운영하는 회사 중에서는 유튜브를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컴 쪽 채널에서 그거를 하고 있죠. 그 뭐냐 양컴 쪽에서는 그 파이님의 그 PC들 중에서 방송컴 말고 그 게임컴 그 MSAI하고 협약해서 후원을 했었고 그리고 양 실장님이 최근에 대도님의 방송용 PC를 조립을 했었죠. 하여간 뭐 그리고 저 이런 영상도 봐요. 그 도로나 철도 주행 영상 저는 이런 것도 봐요. 맨손에 맥그리거랑 지팡이 든 이른 살 할머니 100명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100명이면 맥그리거도 좀 체력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단은 지팡이면 그 길이로 승부가 날 텐데. 하여간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갑자기 그 프레디 머큐리의 라이브 에이드 베스트 버전 이거를 갑자기 올리고 있네. 이거는 나중에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BJ들의 그 유튜브 채널을 제가 구독을 많이 눌러놨어요. 왜냐면 그 BJ들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많이 눌러놓은 이유는 다른 BJ들은 어떤 방송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약간 그게 궁금한 거야. 물론 이제 그 토크 방송하는 BJ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채팅 그 시청자들하고 그 채팅창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 이분은 아프리카 떠난 분이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리듬 게임 펌프 하면서 알게 된 분이고. 컴퓨터 채널.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 채널 이런 쪽을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보이즈 빌리지. 나 여기 그 균반장님 직접 본적 있어요. 균반장님 직접 본적 있고, 헐, 싸이 조회수 12억 회. 젠틀맨 조회수 12억 회래. 야, 슈기님 역시 먹방이고. 오, 160만 커버 댄스 쳤네. Yes or yes. 그리고 막 이런 거, 그 리듬 게임 동영상들 있죠. 이런 거 하고. 아, 저좀 거만해졌거든. 맞아, 이거 양팡님 갑자기 요즘 구독자 80만 됐더라. 그러니까 양팡님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가 주로 그거잖아요. 가족 시트콤이잖아요. 그리고 지니님, 헤이즈니, 지니님 최근에 결혼했던데. 최근에 결혼했고, 헐, 이건 뭐지? 윤짜미님 남편이 메이크업 해주고 평가는 씨님이었어. 뭐지? 참고로 윤자미님하고 씨님하고 다 달리아티비죠?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 리뷰. 임단님, 이번 영상 망했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봐주세요. 뭐길래? 낚시야? 임단님 갑자기 왜 엣지님한테? 꿀 빠는 내용. 그리고 저 이게 그 애니 영상도 보고요. 저는 진짜 여러 가지 다 봐요. 근데 이제 그 압률맨 10시간. 압률맨 10시간. 하여간 저는 막 별의별 영상들 저는 다 봐요. 뭐야, 설민석 씨 KBS 나왔었어? 하여간 저는 진짜 그래서 그 되게 제가 찾아보는 영상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막 제가 이제 방송 장비 막 이런 거 개선하고 싶고 막 하니까 돈은 없지만, 그래서 뭐 그래서 방송 장비, 그 컴퓨터 장비 이런 거 관련 영상 보지. 또 이제 제가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하니까 뭐 도로주행 영상 막 이런 거 보지. 그 그리고 이제 막 요리하는 거 영상 보지. 아, 네, 낭만꾼님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영상 봐요. 저는 먹는 거보다는 요리하는 영상을 봐요. 아니, 먹는 거는 나도 먹나 먹는 건 나도 먹으니까. 먹는 거 나도, 내가 다른 뭐 벤츠님보다 내가 많이 먹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먹을 만큼 먹어요. 동물이요? 저는 동물을 키워요. 동물을 키우는데, 제가 이제 강아지 키우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요, 언제 왔냐면 내가 군대 갔을 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서 서열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도무지 그 펫방 컨텐츠를 할 수가 없어. 강아지가 나하고 잘안 붙어 있으니까 펫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뭐냐, 김이브님하고 이설님은 그막그 펫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김이브님은 원래 그 강아지 키우는 거 좋아했던 분이고, 이설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뭐냐, 가족이 키우던 그 작설이 있죠. 그 닉네임이 원래 그 강아지 이름에서 따온 거잖아.
작설이 그 작설이 있고 그 그리고 요즘 고슴도치도 키우죠. 그 고실장. 하여간 그런 거 키우는 분들 많아요. 그 인우아님도 강아지 엄청 많이 키우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강아지하고 엄청나게 친하면 그러면 나는 그 애견 카페 이런 데도 가서 방송을 했겠죠. 애견 카페도 가고 그랬겠죠. 별로 안 친해서. 그래서 솔직히 그랬으면 이미 제 방송은 아 동물 방송이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홍보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나도 다른 BJ 방송 들어가요. 나도 다른 BJ 방송 들어가고 다른 유튜버들 방송 봐요. 아, 방송하는 거 힘들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컨텐츠 하는 것 중에 저는 그 이제 펌프라고 그 리듬 게임 있잖아. 근데 말이 리듬 게임이지 사실상 그거 운동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끔 이제 펌프 방송 할 때가 있는데 그 물론 펌프 동영상들은 주로 유튜브로 올려요. 아, 그치. 그러니까 가끔 BJ들도 가끔 이제 다른 BJ들의 그 VOD를 볼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방송을 하나 뭐 이런 거. 아, 유튜브 하시죠. 그쵸. 요즘 BJ들은 다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유튜브가 그 뭐냐, 12개월 동안 누적 4,000시간하고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면 요즘 수익을 막아버리니까, 아프리카 TV는 그런 거 제한 없이 광고 수익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아프리카 TV는 안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TV가 그 동영상 업로드 파일 크기 제한을 한 되게 넉넉하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서 못 올렸던 영상들을 제가 요즘은 유튜브 그 아프리카 TV에도 그대로 원본화제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 요즘은 그게 좀 약간 그 편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게 동영상 길이가 너무 짧아도 안 좋고 너무 길어도 안 좋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길면 안 본다고. 근데 요즘은 그 컨텐츠 영상 길이 이런 거에 집착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요 그 제가 관심 있고 그런 쪽 분야 있으면 그런 생태계 같은 걸좀다 찾아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도 되게 다루는 컨텐츠가 많아요. 여기가 제 채널인데 그 지금 여기 그 국어 영역 31번 이거는 최근에 제가 좀 약간 피좀 빨고 있는 거고요. 제 원래 제1 컨텐츠는 교육이에요. 제가 전공이 역사였고 전공이 역사였다 보니까 그 이제 교육 컨텐츠가 원래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그 수능 시험 보는 날하고 그 평가원 모의 평가가 있는 날에는 그 역사 과목 문제들은 제가 다 방송 중에 풀어보거든요. 방송 중에 풀어보는데 그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피제제 최근에 피 빨고 있는 동영상 이거 최근에 꿀 빠는 거 이게 국어 영역 31번 이걸로 꿀 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꾸준히 하는 시리즈들 이거 역사 이야기 역사 이야기 그리고 제가 스포츠 기자 활동도 하기 때문에 스포츠 분석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역사 컨텐츠가 좀 많고 그리고 스포츠 분석 이런 거 컨텐츠는 제가 최근에 좀 도입을 한게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TV 수신카드 없어도 이제 다이렉트 송출을 작년부터 할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부터 이제 스포츠 중계를 같이 병행을 해요. 제가 원래 그 유튜브 활동 이외에 제가 스포츠 기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원래 다루는 분야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스포츠 중계 동영상들은 유튜브에 못 올리잖아요. 그 중계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감스트님도 그 경기 관련 영상은 그 경기 리뷰 토크 정도밖에 못 올리시고, 감스트님도 그래서 다른 종류 동영상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 컨텐츠 노출 방향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한 분야 딱그 구체적으로 자기의 전공 분야가 정해져 있으면 좋은 거긴 하겠지만, 그러면 딱그 매니아층은 있거든. 근데 그게 문제는요. 그한 가지 분야만 계속 올리면 딱그 매니아층들밖에 안 보거든요. 사실 그 지금 이제 그 펌프 유튜버들 중에서 지금 구독자가 제일 많은 그 삐뺨즈 상현 씨가 고민이 그거래요. 그 펌프만 하니까 그 보는 사람이 맨날 뻔하다고. 뻔한 사람들만 보니까 다른 방송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더라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는 생방송보단 사실 동영상으로 올리는 게 많아요. 여기 펌프 백과사전. 참고로 펌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그 뭐냐 대회 나가고 그러는 선수들만큼 실력대는 아니고요. 근데 저 대회 구경은 막 가요. 그리고 그런 KPF, WPF 이런 공식 대회는 제가 최강자전을 한번 나가봤거든요. 지난번 플레이 엑스포 때.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예선에서 떨어졌고, 그다음부터 구경만 했어요. 구경하면서 열심히 동영상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처까지 있는 BJ는 몇명 없고요. 그냥 가끔씩 만나는 BJ들은 있죠. 공식 방송이나 합동 방송 이런 거할 때. 사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적으로 만나는 차이는 거의 없죠. 저도. 제가 그렇게 유명한 BJ도 아니고. 뭐 사귀는 역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고 이런 데는요. 제가 그거예요. 제 채널에 있는 동영상들은 아닌데 이제 제가 출연했던 영상들을 여기다가 이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그분들 채널로 갈수 있게끔 이것도 연결을 해놨어요. 내가 출연했던 영상들. 그리고 이게 제가 원래 그 이거 펌프를 하는 실력대가 그거거든요. 보통 제가 레벨 15에서 18까지는 S가 나와요. 15에서 18까지는 S가 나오고 그한 레벨 14까지는 올 퍼펙트를 찍을 수 있고, 그리고 근데 대회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레벨 20 이상 정도는 그냥 씹어먹는 사람들이에요. 레벨이 28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펌프 유튜버들 중에서 구독자가 제일 많은 그 상현 씨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28짜리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번 겨울에 펌프가 새 버전이 나와요. 그 펌프 20주년이 되거든요, 내년에. 펌프 20주년 새 버전이 나오는데 그새 버전에 스텝 제작자로 참여를 해요, 삐뺨즈 씨가. 이제 정식 제작자로 참여를 해. 그리고 참고로 그분은 펌프를 5살부터 시작했다고. 5살부터 펌프를 해야 펌프를 잘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신조야. 그래서 아직도 20대 초반이래요. 저 축구는 주로 그냥,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가 스포츠 분야를 제일 많이 다루는 쪽은 메이저리그예요. 그래서 제가 메이저리그 시즌 때는 낮방송도 하거든요. 메이저리그 시즌 때는 낮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야구가 끝났죠.
아, 축구하다 왔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야구로 스포츠 중계를 하면 이제 11월부터 틀게 없잖아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틀게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제 메이저리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6월에 스포츠 비제이 메달을 땄어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 TV 이제 오피셜 스포츠 비제이 중한 명인데 그 자격 유지 조건이 있어요. 한 달에 5일 이상 스포츠 관련 카테고리 방송을 해야 돼요. 5일 이상 15시간 이상. 5일 15시간 이상. 원래 그 베비 자격 유지 조건이거든요. 그만큼 스포츠 카테고리 방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를 중계를 해도 되고 그 분석 토크를 해도 되고 운동 방송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스포츠 하고 연관된 거는 다 하면 돼. 그러니까 스포츠 토크로 장르 카테고리 해놓고 켜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일부러 학습 카트로 해놨는데 그래서 자격 유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겨울에 하려면요. 그래서 경기를 중계하는 BJ들이 한 종목만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구 BJ들도 그 겨울에 다른 종목들을 다 방송을 해요. 스포츠 BJ 자격을 지켜야 돼서.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겨울 시즌에는 축구를 틀어요. 근데 이번 주말엔 축구가 없었죠. 지금 이번 한주 내내 축구가 없죠. A매치 데이여가지고. A매치 데이가 중계 저작권이 없어서 방송을 못 틀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권을 따오는 경기들이 있어요. K리그 경기들하고, 그리고 해외 축구는 모든 경기를 다 따올 순 없어요. 일부 경기만 따오는 소스들만 중계를 할수 있어요. 중계권 있는 것만. 그리고 해외 축구 중계할 때는 그 경기 화면을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화면 분할을 쓰죠. 그 경기 화면 이쪽에다 비춰놓고, 이쪽에 캠 비춰놓고, 이쪽에 채팅 비춰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중계권 계약을 그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메이저리그 중계가 그 화면을 가리면 안 되고 그리고 마이크를 쓰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채팅만 가능한 방송이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대신에 조건은 있었어요. 그 이닝 넘어가는 쉬는 시간에는 그때는 마이크 사용이 허용이 됐었어요. 그 시간대만.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다이렉트 방송으로 메이저리그를 처음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뭐냐 이제 메이저리그도 이제 마이크를 쓸수 있게 됐고 그 야구 중계는 그 화면 위에다가 그캠 화면을 크로마키로 하는 거는 허용돼요. 왜냐면 다들 스포츠 중계할 때 크로마키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크로마키 쓰는 이유가 그 경기 화면을 최대한 안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크로마키 그러니까 크로마키천 두고 화면 할 수는 있어요. 해외 축구는 안 돼요. 그것도 허용 안 돼요. 해외 축구는. 그리고 제가 이거 크로마키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중계권 계약 조건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세거든. 그래서 월드컵 때도 월드컵 때도 그게 있어요. 월드컵 때도 중계 조건이 화면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월드컵의 중계 조건도. 화면 가리면 안 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조건들 지켜서 방송해야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조건들 지켜야 되는 거고, 너무한 게 아니고 지켜야 되는 거죠, 저작권은. 저작권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그 방송사들도 해외 방송사로부터 소스를 따오는 거예요.
중계권료가 엄청나거든. 그게 중계권료가 좀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중계권료. 아, 밤양갱이요? 이거 먹으려다 만 거. 저 양갱도 가끔은 먹어요. 아이고. 그래서 평소보다 시청자가 많아서 보니까 이시황송 걸려 있었네. 아, 그 제가 인터넷에서 정신 연령 테스트 하면요. 그저 40대 이상으로 나와요. 40대, 50대로 나와요. 정신 연령 테스트 하면. 단거 좋아해. 이게요. 성숙해도 한 30대 중반 정도 좀 적당히 성숙해야지. 응? 그래야 뭐, 응? 오빠 같은 느낌이 나지. 안 그래? 40대, 50대 돼 봐요. 지금 뭐냐? 아프리카 TV BJ 중에 40대, 50대 방송하는 분들이 망치부인님, 대균쌤, 유창선 바, 유, 그 유창선님 뭐그 정도 계시잖아요? 하여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교수직 하면 잘 어울 것. 대학원을 보내주세요. 나 대학원 떨어졌었어. 내가 직장 생활을 했던 이유가 대학원을 떨어져서 그랬어요. 그리고 솔직히 대학원을 갔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을 자주 할수 있었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못했을걸? 그래서 대학, 만약에 내가 그런 걸로 했었으면, 최소, 뭐냐, 최소 시간 강사 이상은 좀 됐으면 내가 방송할 여유가 생기겠죠. 아니요, 어학 문제는 아니었어요. 내가 다른 학교 내가 서양사 쪽을 하고 싶었는데, 서양사 쪽그 전임 교수가, 그러니까 그 조교수 이상의 직급 교수가 두 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학교에. 근데 한 분은 영국사였고 한 분은 미국사였어요. 그래서 동대학원에서는 이렇게 물론 선생님이 제자 양성 차원에서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내가 확실하게 연구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대학원을 준비했다 떨어졌어요. TU가 없었어. 그래서 그 면접을 보기 전에 이미 그 조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TU가 좀 없을 거다. 그래서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그 동대학원 같은 학교 학부 출신이 유리하거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냥 동대학원을 갈걸 그랬나 봐. 그냥 좀 힘들더라도 동대학원 갈걸 그랬나 봐. 그래서 동대학원 가서, 그러니까 동대학원 가면, 그러니까 논문 지도 교수만 정해줄 수는 있지. 그 뭐냐? 세부 전공과 관련해서 내가 도움을 받기는 힘든 선생님들이었던 거야. 선생님들 자체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도움을 못 받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 나가. 비행기 타고 나가. 특히 서양사 쪽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행기 타고 나가라. 지금
그런 얘기를 했던 선생님이 단국대학교의 이종수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 이종 해외에서 유명한 학교는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그 이종수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이종수 선생님이 그게 있어요. 이종수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 박사 학위는 그 해외에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만주에서. 만주 중국 쪽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분이 세부 전공한 분야가 뭐였냐면 부여사였거든. 예. 어디로 가라는 것까진 없었고 대신에 이제 그 자기보다 선배인데 그 전임 강사인 그 선생님 한 분을 추천을 해줬었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일단은 그 뭐냐 논문 지도는 받고 하여간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냥 그 글쎄요 그냥 죽전으로 다닐 거 그랬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기도 해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고정된 틀 안에서만 했었으면 내가 또 어떤 틀을 못 벗어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되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컨텐츠를 다룰 수가 있지만 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잖아요. 내가 그 학사학위까지밖에 없으니까 내가 최소 석사 이상이 아니다 보니까 학계에서 안 봐줘. 그게 문제예요. 학계에서 안 봐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거 말고는 그렇게 딱히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몰라, 학계에서 좀 인정을 해줬었으면, 그랬으면 뭔가 그 성장에 있어서 지원은 받을 수 있었겠죠. 물론 유튜브,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라는 거를 파는 거는 그래도 내가 셀프로 해야 됐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요 부여사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세계에서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세계 최초는 아니야. 최초는 다른 분이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좀 서럽다고. 자기가 세계 최초가 안 됐는데 문제는 그 세계 최초인 분은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가 아니야. 해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여사 전공으로 교수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안 파던 분야를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 교수 쪽으로 가려면 진짜 안 파는 데 파야 돼. 왜냐면 남들 파는 거다 파죠? 그러면 모교에서도 교수 자리 얻기가 힘든 게 선배들이 은퇴를 안 하니까 선배들이 수업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수업을 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너무 희귀한 분야를 하게 되면 또 그거에 하고 유사한 수업을 학교에서 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개설하기도 힘들어. 근데 그게 있어요. 그 뭐냐 한국학중앙연구원인가? 그쪽은 거기도 그 대학원이거든요.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거기 서판교에 있는데 그 서판교에 있는데 거기는 과 중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 그 뭐냐 좀 뭔가 역사 쪽인데 융합 컨텐츠 쪽으로 하는 그 전공이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갈 수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한번 거기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학중앙연구원 거기는 일단은 국립이라 등록금이 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뭐냐 수익이 좀더 많이 늘어가지고 좀그 내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커버할 수가 있다. 그럴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좀 그쪽 좀 크리에이터 쪽으로 약간 그 이제 약간 그런 크리에이팅 쪽 그런 그 약간 강의 같은 걸좀 해보기 위해서 그 자격을
자격 좀 얻어놓기 위해서 교수 쪽으로 팔 생각은 있긴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박사 따면 뭐 당국대에서 불러는 주겠지. 저기 김승훈 씨 당국대 나오셨던데 혹시 뭐 대학원 판교에서 다니셨었으니까 뭐 혹시 죽전에서 교수하실 생각 없냐? 근데 그때 대학 내가 학부 다닐 때 대학원 주임이 그 불교 미술 전공했던 그 박경식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은 지금 진작 은퇴했고 그분이 대학원 주임이었어요. 되게 빡센 선생님이었어. 그렇게 빡센 선생님이었는데 대학원 주임이었어. 솔직히 그래서 내가 동대학원 가기가 싫은 이유도 있었어요. 그 선생님 성격을 아니까. 그 선생님 성격, 대학원 주임 성격을 아니까 그 동대학원이 좀 싫었던가. 근데 지금 대학원 주임은 누굴지 모르겠어. 그 동아시아사 통합 연구했던 서영수 선생님도 은퇴했고, 서영수 선생님 은퇴했고, 한시준 선생님 은퇴했을 거고, 한시준 선생님 은퇴했을 거고. 약간 은퇴한 선생님들 많을 거야. 내 수업했던 선생님들 중에서. 아직 김현수 선생님이 있는 것 같고, 그분이 그 영국사 했던 선생님이거든요? 그분은 내가 보기에 아직 은퇴 안 했어. 아직 은퇴하는 선생님들. 좀 젊었던 선생님들. 하여간 뭐, 그런 생각들은 있어요. 다 계획들이 있는데, 계획은 있으나 돈이 없죠. 항상 계획만 있어요, 난. 계획만 있는데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그거야. 진짜 돈만 있으면 실행할 의지가 있는데 실행할 돈이 없는 거야. 의지보다 더큰 문제예요. 요즘은 이게 요즘 자본주의 시대가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어쨌든 얘기가 좀새 나갔었는데 이런 그 제가 여기 펌프 카테고리 여기 설명해 놓은 거 있죠? 펌프에 대한 백과사전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으나 몸은 한계를 느끼는 이제 몸이 안 돼. 이미 나는 펌프기에서는 퇴물이거든요. 펌프기에서는 이미 퇴물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또 파고 있는 컨텐츠 이거는 레이맨 공략. 왜냐면 내가 이거를 올리고 있는 이유가 그 레이맨 스피드런을 그러니까 그 스피드런 분야가 있다는 거 알고 나서 그 내가 어느 정도 저사양 게임을 돌릴 방송 장비는 되니까 네 모범생님 안녕하세요 그런 걸 돌릴 장비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임이면 스피드런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게 레이맨이에요. 원래 나는 레이맨을 되게 어릴 때부터 좀 잘하는 축에 속했었기 때문에 엔딩을 봤던 사람이거든 셀프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팠던 게 레이맨이고 그래서 팠던 게 레이맨 그리고 그래서 팠던 컨텐츠가 레이맨. 그래서 지금 그 결과 저는 여기 근데 유튜브에서 내가 그 분야를 하나 넓히죠? 그러면 자랑거리가 또 생긴다. 여기 이거 있잖아요. 스피드런닷컴이거든요. 스피드런닷컴 이거 레이맨이거든. 랭킹 1위하고 요 3위? 3위 분이 한국 사람이고요. 1등하고 3등이 한국 사람이고 그다음에 7등이 나예요. 7등이 저예요. 지식 테이너. 세계 7등. 여기까지 찍었어, 지금. 그리고 8등이 지금 아프리카 TV 베비신 그 이즈레님. 아, 근데 그 국어 31번이요. 정답률 그래도 20%는 나온대요. 저희 님 혼자 맞춘 건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 이 9등 자리에 있는 분 있죠? 이 9등 자리에 있는 분이 저한테
한번 지태님 스피드런 한번 해보실래요? 해가지고 그 추천을 했던 게 내가 이두 분을 뛰어넘었어. 그러니까 사실 내가 스피드런 한번 해볼까 하고 봤던 계기가 여기 이즈레님이거든요. 그래서 스피드런을 팠죠. 그래서 내가 스피드런은 공식적으로 한그 9월 말부터 팠는데, 그 9월 말부터 스피드런을 팠었는데, 그 아직 내가 스피드런 손댄 지두 달도 안 됐는데 세계 랭킹 7위를 찍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슈퍼마리오 스피드런보다는 좀 뚫기가 쉬운 게, 이게 레이맨이라는 게임이 한번 엔딩을 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임이에요. 원래 시간 좀 많이 걸리는 게임이 스피드런을 하는 유저가 좀 적어요. 그만큼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거 스피드런을 하는 유저들은 그야말로 고인물이라는 소리죠. 스타요? 이게 스타를 하면요, 스타를 하게 되면 그 오히려 시청자들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왜 시청자들이 나가냐면요, 스타를 하면요, CPU가 과부하가 걸려요. CPU하고 그 그래픽카드 인코딩하고 있는데, 그 게임은 그래픽카드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과부하가 걸려서 그 방송 화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방송 화질이 떨어지면 시청자들이 나가요. 그리고 솔직히 모범생님, 내가 팩트 하나 얘기해볼까요? 모범생님 또그 뭐냐, 기본 폴더 제일 위에 있는 그 챌린저 그지도로만 할 거잖아. 실력이 안 늘어요. 송출용 PC가 그래픽카드보다 CPU가 좋아야 되냐고요? 그거는 솔직히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송출 프로그램을 인코딩을 그래픽카드로 하느냐 CPU로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거의 차이인데, 지금 제가요, 이 PC가 i7 860이에요. i7 1세대예요. 거기에다 그래픽카드도 그냥 그래픽카드 하고 그냥 그래픽카드라고 있는 것만 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픽카드가 없으면 모니터 출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GTX 750 Ti. 그래서 그거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는 다른 게임을 못 돌려요. 그나마 레이맨 같은 그런 도스 시절부터 있었던 게임들은 방송 중에 돌릴만한 거 과부하까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옛날 스타 버전이면 괜찮았는데, 스타가 리마스터로 바뀌고 나서 그 스타를 그 구동하는 스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방송 중에 윈도우즈용 게임들을 못 돌려요. 잘.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수준의 그래픽 게임을 못 돌려요. 방송 중에는.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하는데 한번 견적 맞춰볼까요? 나이 견적 맞추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방송 장비 이런 거 관심을 막 가지고 이러고 하니까, 내가 그 뭐냐, 견적 맞추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견적 맞추는 걸 좋아하는데 한번 맞춰볼까? 영역 재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그냥 이거를 재설정하지 말고 그냥, 이거 아닌데. 다시 한번 다나와에서 견적 한번 맞춰볼까? 아, 대한통운이 대전 허브터미널에서 사고가 났어? 당연히 방송 용도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당연히 방송 용도로. 근데 나는 이미 케이스는 내가 최근에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케이스는 최근에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키스를 뽑을 필요는 없고, 그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부품들 케이스도 여기다 내가 맞춰놨어요. 그 최소 이 정도 스펙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맞춘 게 180만 원대예요. 저기 한국사 그거 시력검사 던데요? 한국사 시력검사 수준이던데 거의? 그래서 이 정도 스펙이 필요해요. 한 내가 여기 맞춰놓은 건데, 이 정도 가격이 필요한데, 문제는 요즘 그 그래픽 카드가요, 그 요즘 그래픽 카드가 그 RTX 시리즈 나오면서 그 GTX 1070 시리즈하고 1080 시리즈가 단종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언제 또 돈이 얼마나 어떻게 더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이제 조만간 그60 시리즈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돈 모을 여유는 없는데 부품 가격은 갈수록 비싸지고. 그러면 또 이제 내년 봄쯤에는 또 3700X가 나오겠지. 그때까지 돈은 못 모으면. 그러니까 그 존버를 못 하는 거야. 하여간 그 필요하기는 계속 필요한데, 존버가 무슨 뜻이냐고요? 존나게 버티기. 지태님한테 돈을 투자할 사람을 찾으면 제가 투자. 저기요, 이거는 약 올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그거예요. 이게 기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한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품이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막 버티고 막그 가격이 나올 때까지 막그 버텼다가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당장이 급한 사람들은요, 당장이 급하고 당장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시점에 있는 부품이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도님 같은 경우도 그 RTX 2080이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그냥 그 대도님이 그 이번에 송출용 PC 새로 맞출 때 그냥 1080 Ti를 꽂은 이유가 2080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1080 Ti로 샀고, 그리고 대도님 같은 경우는 추후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 필요가 있으면 업그레이드 할 용의가 있다 라고 밝히셨어.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하드웨어 시스템을 맞춘 거죠. 대신에 대도님은 AMD 2950X를 세계 최초로 썼잖아. 대도님 PC 사양은 유튜브에 있어요. 그 대도님 채널에도 있고, 그 대도님의 그 방송 PC를 조립해준 회사에서도 유튜브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컴 쪽에서도 제작을 했고, 그 엉클대도 그 편집자도 편집을 했어요. 대두님은 게임 방송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각종 게임 방송을 다 하다 보니까 그 게임 PC하고 송출 PC가 따로 나뉘어 있어요, 그분은. 근데 솔직히 대두님 이번에 그 지른 PC 스펙은 솔직히 원컴으로 방송해도 돼. 대두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튜브 한 플랫폼만 방송하시기 때문에 한 플랫폼만 방송할 거면 원컴으로 방송할 정도로 된 스펙이거든요. 그 만약에 두개 이상의 플랫폼에 동시 송출할 거면 무조건 투컴 해야 돼요, 게임은. 이게 하드웨어가 과부하가 많이 걸려요, 동시 송출하려면. 동시 송출로 게임을 하려면 무조건 투컴 써야 돼요. 그 뭐냐, 그 그리고 원컴 방송하는 BJ, 그한 플랫폼 방송하는 BJ들도요, 게임 방송할 때다 PC 두개 써요. 고사양 게임 하는 분들은 그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 방송 그 송출 화질이 떨어지거든요, 프레임이.
그러면 그 프레임이 떨어지면요, 이렇게 컨트롤이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화면이 뚝뚝뚝뚝 끊기면 답답해져요. 화면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래서 사실 이게 방송에서 스타를 못 돌리는 거예요. 프레임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 대도님 PC 사양 같은 경우는 그 PC 조립했던 양컴 회사에서도 올렸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대도님 집에서 같이 촬영한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2950X를 세계 최초로 쓰는 분이잖아, 그분은. 그 스펙이면 사실 원컴으로 게임 방송해도 되는 스펙이긴 한데, 안정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고, 그쵸. 아, 그 9700K 말고 그 뭐냐, 근데 게임용 PC가요, 9700K가 8코어 8스레드거든요. 8코어 8스레드인데 솔직히 8코어 16스레드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럴 거면 i9 9900K 차이,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게임용은 사실 인텔이 좋기는 해요. 왜냐면 그 단일 코어 출력 속도는 인텔이 훨씬 더 좋아. 아니, i9이요, 이번에 코어 X 시리즈가 아니고 코어 K 시리즈예요. 그래서 그냥 몇만 원 차이 날걸요? 녹화해서 저장하고 그냥 녹화 방송하면요? 녹화 방송하면 그 뭐냐, 녹화 방송하면 생방이 아니니까 시청자들이 안 와요. 생방이면 시청자들이 안 와. 그래서 가끔은 내가 게임 동영상을 그 VOD로 올릴 때가 있어요. 뭐 내가 금치고 설정해 놓은 분의 이름을 썼나 보죠. 누구랑 똑같다 하는 거. 그 뭐냐, 그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그거 여러분들 보고 오세요. 응? 내가 그 사람하고 목소리가 똑같나? 전혀 아니거든. 그리고 나는 그 사람보다 노래 잘하거든요. 그거잖아. 그거 수능 금지곡 리믹스에 있던데? 그 견작작이요? 그러면 일단은 CPU하고 메인보드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내가 1060 가격을 세팅해 놨는데, 한번 CPU. 에이, 왜 일로 가? CPU. 아이나인 9세대 9900K 메인보드 인텔용 Z390 맞지? 아, 축구요? 축구는 그냥 경기 중계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래 그 야구 경기를 중계를 하는데, 제가 원래 메이저리그 중계를 해요. 근데 이제 겨울에 스포츠 BJ 자격 유지 때문에 한 달에 5일 15시간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오프시즌 때는 축구 중계를 하는 거예요. 해외 축구를. 스포츠 BJ 자격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AMD 쪽 소켓은 메인보드가 비싼데, 인텔 쪽은 CPU는 비싸고 메인보드가 싼 편이에요. 그래서 Z390. 아, 근데 갓나이크는 존나게 비싸긴 하네. 아, 그거는 BJ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한 Z390. 이게 인기 상품 순위니까 이걸로 갈게요. 아니요. 어느 정도 돈이면 충분해요. 지금 아직 내가 총 합계를 안 구했는데. 그리고 그래픽카드는요, 2080 Ti를 원하셨으니까. 근데 2080 Ti는 솔직히 겁나 비싸요.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나온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조테꺼. 그래픽카드가 이 가격이야, 진짜. 이 가격 어떻게 사?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걸로 견적을 짜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SSD는 500, M.2 500기가 넣고, HDD는 4테라 넣고, 이거는 빼셔도 돼요. 이 지키는 공간 있으시면. 그리고 케이스는 제가 쓰는 거 그냥 여기다 껴놨고, 파워는 그냥 넉넉잡게 그냥 700와트 정도 넣어놨고, 그래서 이 가격이 347만 원이에요, 현금가로. 그렇구요. 일단 내가 현실적으로 맞추고 싶은 가격대는 이거죠. 2700X. 2700X. 그리고 X470. 엑스470에서 사실 조금 그래도 딴딴한 거 하나 쓰고 싶어가지고. 그게 어디 갔더라? 있었는데. 9900K는요, 코어 K 시리즈고요. 예전 세대잖아요. i9 7세대에서 코어 X 시리즈잖아요. 7세대잖아요. 7세대. 모바일 방송은 화질이 좀 떨어지죠. 어디서든지 방송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뭐냐, 화질이 떨어지죠. 엑스470 이걸로 갈까? MSI 거 그냥 쓸까? 이거.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내가 현실적으로 아, 2070 나왔지 이번에. 2070 한번 가격대 볼까? 쉬, 겁나 비싸네. 아직 안정이 안 됐네. 그러면 1070 Ti. 그렇다고 이것도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1060. 결국은 1060이야. 내가 전에 맞춰놨던 거 그냥 다시 해놔야지. 하여간 이 정도대 가격. 50만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근데 모범생님, 나한테 다 쓰면 모범생님은 뭘로 먹고 살라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가 뭐 언제 유도를 했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은 뭐 BJ도 다 유도하더만. 그러면 뭐 이런 건 가격 좀 내리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가 뭐 상금 받고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이 가격대가 현실적으로 요 정도인데. 뭐 그렇죠. 하여간 그래서 뭐 사실 뭐 상금 같은 거 한번 좀 크게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지르는데. 그 PC면 4K가 되는 거냐고요? 4K는 4K는요, 요즘 그 뭐냐 GTX 1000 시리즈 때부터 그 4K 모니터는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4K는 요즘 세대의 메인보드에서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좀더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당장 4K를 집에서 보급형으로 모니터를 쓴 사람 없잖아요. 요즘은 보급형 모니터는 FHD고, 조금 좋은 거 쓰는 사람 치면 그 2K까지 정도는 쓰잖아요. 근데 그리고 4K는요, 4K는 아직 그렇게 프레임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해요. 어쨌든 해가지고 그런 뭐냐 그럼 뭐 그만큼 다 되는 거지. 어쨌든 이제 솔직히 내가 그런 스펙에 지금 PC 스펙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동영상 컨텐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좀 못하는 편이기는 해요. 지금은 아, 근데 지금 나 계속 녹화 눌러놓고 있지?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컨텐츠를 댈수 있는 사양들이 한계가 있어요. 고사양 게임 이런 것도 나도 해보고 싶은데 좀 못하는 거죠. 스포츠 경기도 좀더 고화질로 송출을 하고 싶고, 그리고 교육방송 질도 좀더 올려보고 싶고, 뭐, 그러고 싶은데, 좀 되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뒤에다가 칠판까지는 못 깔더라도, 그 화면에 내가 크로마키를 하고, 그 막, 판서 이런 거를 전자판서 이런 거라도 해보고 싶어. 카트라이더도 프레임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솔직히 카트라이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 카트에 투자를 안 해놔가지고요. 카트가 좋은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여기 재생 목록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생성된 재생 목록. 근데 의외로 게임 카테고리가 많아.
이렇게 밀고 있는 거. 역사, 스포츠 분석, 펌프, 뭐, 레이맨.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되게 여러 가지 다 한다? 하는데, 좀, 잘 돼야죠. 언제쯤 잘 될지는. 근데 이제, 제가 조만간, 조금, 뭐냐. 내가 어느 정도 조금만 시간이 더 있으면, 이제 유튜브에서 수익이 충당이 돼가지고, 그걸로 내가 이제 활동비를 좀 메꿀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 유튜브 수익으로 활동을 메꿀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 뭐냐. 그 시점이 좀 빨라질지 아닐지는 제가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좀더 손을 대보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래요. 오늘 그냥 되게 그냥 편하게 얘기해봤어요.